어느 목사님께서 그 어릴 때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했답니다. 긴 사정을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짧게 늘 대답하기를 예배드리다 보니까 나 목사 됐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을 목사가 되게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2월 첫 주까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예배입니다. 이번 새해 들어와서 시편 강해를 이어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뜻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예배 단원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중에.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주제는 특별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단원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 단원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드물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은 불교 신자에 또 천주교 신자에 없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예배에서 받는 진정한 은혜, 그건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예배가.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레포트를 쓸 일이 있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부흥시대 때 기록을 쭉 자료 정리를 하다가 마음에 너무나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부흥시대 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뜨거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배 드리고 나면 삶이 바뀌어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자연히 일어났던 것을 제가 기록을 찾아 읽어 보면서 도서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배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오늘 읽은 본문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사모하는 그 예배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인 큰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영적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어떤 신이 참신인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결하기로 했느냐 하면 각자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바로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하루 종일 거의 발광에 가까운 기도를 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 아무런 불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제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제 마음에 일어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려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째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는가? 제단이 먼저 수축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30절 말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하도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 열두 개를 가져다가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열두 통을 그 송아지 위에 쏟아 부어요. 지금 불도 붙일 수 없는데 물 열두 통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진짜 종인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그런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이 압니다.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들어오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뜨거운 감동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생활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럼 불이 임한 거죠. 예배당 안에 앉아서만 있다가 간 사람은 그건 정말 불이 없는 거죠. 내 예배에는 불이 임하는지 아닌지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제단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제단이 무너진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가 지겨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은혜스러운 순간이 예배 끝나는 순간이라.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끝났다. 이제는 정말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겨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너희들 제산하실다. 우리가 지겨워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기쁘시겠어요? 심지어 말라기서 1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성전문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저런 예배 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가 지겹고 오늘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무지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바벨론 끌려가서 거기 포로 생활하면서 그발강가에서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날마다 울었어요. 날마다 울었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한번 오면 그때서야 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예배 그러면 그저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새해 첫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근데 하나님은 다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배드리고 살인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쓰라고 명한 불 아닌 불을 썼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려서 예배드리다가 사울 왕은 소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울왕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회사 창립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창립 기념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새벽기도 나가서 너무너무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어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한 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정작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관련된 분들, 관련된 업체 분들 다 초청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창립기념일 행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전혀 하나님 생각은 못했구나. 목사님 설교 부탁드리고 예배 순서 짜고 그리고 파티하고 음식 준비하고 초청자들 초청장 보내고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되는지 너무너무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본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많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교인들 수도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불이 임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는 지금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려운 때였습니다. 더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려웠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120문도에게 불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불이 임하는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불이 임하는 예배. 부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찬양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찬송가 하나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릅시다. 찬양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 대학생인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찬양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길게 더 많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게 짧다니까. 그래서 기획위원회 때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들이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때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구나. 예배를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말하던 그 청년이 지금 함께 가는 교회에 나간 정기현 목사님이에요. 예배가 짧다고 느끼면 목사 되나 봐요. 찬양 좀 더 부르자 이러면 목사 되나 봐요. 예배가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불이 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겨운 예배 같아도 얼마든지 감격스러운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에게 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일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등부 여러분께 다들 잘 지내시나요? 저는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우리 부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6명도 안 됩니다. 자대 배치받기 전 훈련소에서 자대 가면 주님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저를 통해 이루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힘이 쭉 빠집니다. 밤에 자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니 여기저기서 쟤 뭐야? 군생활 꼬이게 생겼네. 기도할 때 말 걸어서 대답 못했더니 말 씹는다는 둥. 이거 원 주님께 나아가기가 이리도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속한 부대는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합니다. 이곳에 온 첫 주일,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던지 감사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렸었는데 종교 행사 취소되었습니다. 전 제가 교회 못 가게 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은 죽어도 몰랐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나더군요. 매주일 아침마다 일찍 깨는 게 싫어서 일요일도 못 쉬네 하며 투덜거리며 억지로 집을 나섰던 제 모습이 생각나 주님께 죄송하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해요.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할 일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의 소중함도 아셨으면 해요. 여기서는 기도할 때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때 전 기도하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요. 자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순간에 제겐 우습게도 가장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중에 왜 누워서 몰래 기도하지 엎드려 기도해서 걸리느냐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하루 동안 교회에 살게 해준다면 하루 종일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만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찬양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중에 찬양할 때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안에 뛰어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훈련소 교회에서 찬양할 때 손뼉치며 손 흔들며 율동에 맞출 때 주님 안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느낌이 이건가 하며 감사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 그냥 멀뚱거리며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등부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주님 안에서 만났다는 건 행복한 일이랍니다. 여긴 고작 6명밖에 없어요. 제가 물론 늘려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늘려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이등병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모진 소리를 이겨내며 엎드려 기도하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는지. 불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눈이 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제단이 다시 수축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제단이 수축이 된다는 말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진짜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키에르 케구르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연극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극이라면 배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객이 있을 거죠. 여러분은 관객 같습니까? 배우 같습니까? 배우는 설교하는 목사가 배우고 찬양대가 배우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배우고 여러분들은 앉아있으니까 관객이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사람, 진짜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사람. 여러분, 예배에 관객이 있다면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배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은 다 배웁니다.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구석진 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이 어린 애를 안고 쩔쩔매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관객은요, 조금 늦게 와도 괜찮아요. 중간에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졸아도 상관없어요. 연극 자체가 진행됐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배우는 달라요. 배우는 연극 시간에 맞추어 도착해도 안 돼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이제 막이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되죠. 중간에 빠져나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배우가 졸고 있으면 연극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좀 늦으신 분들은 다 제가 이유를 알아요. 오다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랬죠. 제가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이 늦으신 거 알아요. 예배 시간에 미리 맞춰서 와. 그것도 예배 드리는 태도로 부족해요. 미리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준비해야죠.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검은색 옷, 계통의 옷을 입으실 거예요. 왜? 그날은 장례식이니까. 결혼식에 갈 때는요, 결혼식의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갈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특별한 옷을 신경 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정말 예배 받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옷을 신경 쓰셨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장례식보다 결혼식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제단이 수축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거나 독창을 부르기로 했다거나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달라질 거예요. 어느 날 성도 한 명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졸리기만 해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이 옷을 잘 챙겨 입으시고 그리고 자세를 바로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다시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다시 찾아오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성경을 펼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내가 옷을 챙겨 입고 자세를 바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보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동기가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가 설교하지 않으신다면 짜증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교회 갈 텐데 그분은 예배 드리는 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설교를 들으러 온 거죠. 그는 아직도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이 마음의 감사를 예물로 봉헌해 드리고 싶어서 헌금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오셨다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설교자가 누구냐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들은 예배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한목자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정말 함께 예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예배는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의 기준이 떠들지 마예요. 떠들지 않는 게 예배 기준이었으니 얼마나 엉터리 같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예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속회로 조직하고 선교회로 조직하고 수련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은 지친다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진다. 목사가 우리를 들들 볶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교인들은 반응이 저럴까? 심각하게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뭐가 문제지? 열심히 했는데, 성실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 했는데 예배가 문제였었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했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오늘 교인이 몇 명 왔나? 오늘 찬양대는 잘 준비했나? 오늘 예배 안내는 잘 쓰고 있나? 오늘 교인들이 내 설교를 잘 듣고 있나?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는 지쳤어요. 목사가 은혜 받는 시간이 없이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배부터 드려야죠. 설교 준비를 미리 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안에서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고 교인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 안에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전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건 덜 볶는 게 아니죠. 지금 제 목회의 시작은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왔어요. 예배는 사람을 바꿔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중에 2016년이 시작이 됐지만 별로 새로워진 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전에는 설교 들으러 오는 예배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고 감사하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가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새해가 됐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슨 힘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의 진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엔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한국 교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일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배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성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진짜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에게 모든 예배 시간은 나의 전심의 예배입니다. 저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려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도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찬 새해 첫 주일 성찬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